찾았다고 합니다. 자. 와, 잘 찾아. 친다 그게 잠깐만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뵙겠습니다. 차례야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저는 11살 유지민입니다. 환영합니다. 예. 환영합니다. 지민이하고 같이 네. 나오셨는데요. 예.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민이 음악 선생님 박혜영입니다. 지민이가 이렇게 굉장히 큰 무대에 처음으로 나와서 낯설 것 같아서 네. 제가 함께 나왔습니다. 박혜영 선생님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또 한 분 오셨습니다. 오늘 스타킹에 특별히 자리해 주신 분인데요.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의 롤모델이죠.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자님 서희태 지휘자님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어떻게 이렇게 스타킹에 참여하시게 되신 건지? 아, 네. 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지 않다는 그런 상황에서 피아노를 정말 잘 친대요.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아, 예. 네.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깜짝 놀라고 예. 싶습니다. 네. 그러면 지민이 그 긴장 안 하고 피아노 잘 칠 수 있어요? 네. 예. 아, 그래요.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민이 피아노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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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아노 모시겠습니다. 제압하고 압도하고 우리는 다 지금 넋을 놓고 있어요. 우리 소녀시대 네. 예,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 네. 지민이 연주를 들으셨는지. 사실 쇼팽 즉흥 환상곡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눈 뜨고 치기도 힘들거든요. 굉장히 그쵸.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. 네. 근데 이렇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악보도 보지도 않고 귀로만 듣고 쳤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뭐라고 말로 표현할 네. 수 없을 만큼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네. 오늘 지민 양이
이 스타킹